네. 저는 오늘 뭐 두산 그룹주하고 제가 연동이 되는 건지. 뭐죠? 요번엔 두산 퓨얼셀인데 네. 이건 좀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29,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1%. 근데 지금 27,950원이고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이제 이러한 네. 것들이 다 좀 내려온 그런 현재 흐름입니다. 사실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은 많이 좀 죽었어요. 전기차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건 네. 좀 약간 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퓨얼셀의 앞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두산이 요새 9연승 중이라 기세를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보다시피 이 주식은 2025년도까지 실적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700억이거든요. 늘어나긴 늘어나요. 2022년을 기준으로 거기보다는 10배가 늘어나는 주식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고 더군다나 이 주식은 액면가가 1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산그룹주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주식이죠. 단순히 주가의 흐름과 차트상으로는 바닥은 맞고 그리고 지금 수소차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맞고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수소차 관련주들은 이쪽 말고 조금 더 가벼운 주식들 이건 추격매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산업같이 이런 주식들 이거는 실적도 없는 쪽으로 나와도 기똥차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도 우리 산업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어딘가의 위치로 보고 매집을 해서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두산이가 두산 퓨어셀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주식이었을 때 가능한 거고 이건 두산그룹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 쪽에서는 이거보다 에너지 관련주 에너빌러티나 이런 게 조금 더 차트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차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거 감안하시고 두산 퓨어셀도 수소차가 움직이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못 가도 이건 아무리 못 가도 32,0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죠? 종목이 많아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요. 갖고 있는 거 정도로 갖고 가고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 언저리까지 보되 이 주식을 만약에 조금 더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두산의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치는 바닥권이고 매도할 위치는 아니다. 요 정도는 진단 드리겠습니다.